울트라 친구가 또 늘었네요. 네, 이렇게 되면 울트라 친구 민수형 여기다가 한 분 더 있습니다. 울트라 프렌드 아주 좋네요. 그래서 울트라 프렌드 총 제 부캐에다가 지인분까지 해서 이렇게 총 다섯 분 됐네요. 이제 베스 들어보고 그 다음 분이 6일 남았네. 이렇게 해서 경험치 와방 얻었습니다. 행을 켰죠? 그럼 10만 울트라 프렌드 아주 좋은 보상 얻었고요. 울트라 브랜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환할 때 좋죠. 그래서 울트라 브랜드 얻었습니다. 경험치 와 이제 25만원 올리면 됩니다. 말레벨 얼마 안 남았어요. 레알 밥도둑이죠. 팬텀에 달려야 되나. 자 그럼 일단은 본부끼리 한번 이로치 교환하고 여기서 이 영상 마칠게요. 저번에 했던 메타그로스 있죠? 그거 교환하려고 합니다. 이게 아니고 아 추워 가볼까요? 색이 다른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키보드 자 메타고스 메타고스 이렇게 길이 해야죠 개체가 별로 안 좋은 길이 네, 둘 다 별로네요. 교환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본캐만 놓고 하고 있어요. 본캐 뭐 딱 됐으니까 말렙 직전이니까 기념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번 팬텀 해야겠는데? 그래 말렙을 찍겠는데? 이거 열 판만 해도 되네 거의. 몬스터 잡을 거니까. 자 과연 이로치가 이제 이로치 메타로스인데 과연 반짝일까요 과연? 제발 아 반짝이진 않아요. 하지만 개체값은 몇일까요? 보통 이상이네요. 근데 좀 부캐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? 미쳤다 이제 극혐이네 진짜 자 부캐거든요? 멘트 볼게요 잠시만요 자 멘트 경이 놓고 이제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부캐도 좋은 것도 없고 본캐는 딱히 경이 놓은 것도 없고 부캐를 일단 얘네 키워야겠네요 반짝이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정 레벨도 상승했습니다. 자, 몇 가지 찍을게요. 부캐만 흥나는 대대파지입니다. 부캐가 이제 부캐급도 아니에요. 너무 좋아져서. 하나 보던 되죠? 자, 그럼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뿅.